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이 수능일이죠. 이날은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그날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께서는 그날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이겨내는 강한 그런 날이 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자성어 자승 자강을 써봤습니다. 스스로 자자 처대기 삐침인데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요. 3번선 아래까지 살짝 내려가고요. 실호핵은 1번선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좀 굵게 하시고 오른 꺾음은 2번선 약간 밖에서 그대로 내려오다가요. 이쯤에서 살짝 이렇게 떼고요. 가로핵이 둘인데 닿지 않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봐도 상관은 없어요. 스스로 잡자. 이길승자인데요. 이길승자는 스스로 자하고 좀 다른 것이 가로 폭이 길지요. 그래서 누르니까 다로를 왼쪽으로 나가게 하고요. 1번선 타고 그대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갈고리 두 개를 하시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 가엔점, 오른점, 서로 호응하도록, 두 번째는 좀 길게, 이런 상태에서, 삐침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나가는데 이쯤에서 필압을 줘가지고 좀 굵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여기 여백, 여기 여백이 비슷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겠죠. 심력. 조금 더 올라가면 좋고요. 이길승자, 놈자, 또 사람자 그러죠. 가로핵 1번선에서 2번선, 세로핵 중앙에서 그대로 내리고요. 이번에는 긴 가로핵 흙토 모양이 되죠. 여기서 긴 왼쪽으로 긴 삐침이 있습니다. 길게 하고요. 점을 좀 찍고 나릴 2번선에서 좀 굵게 약간 여기서 내려가죠. 놈자 스스로자 강할 강자 왼쪽에 활궁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좀 탄력 있게 하고요. 그래서 입구를 하기도 하고 마늘모를 하기도 합니다. 마늘모로 한번 해보죠. 입구 두 개 쓰는 것보다는 마늘모 쓰고 입구 쓰는 게 이제 모양은 좀 나아요. 둘 다 맞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켜서 그리고 점 대체적으로 여기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 여기 강할 강자. 이번에는 새 필입니다. 여기서 털 길이가 이미 2cm가 안 되고요. 여기 두께도 4mm가 안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붓펜을 쓰신 분들은 이 새 필도 쉽게 쓰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령이 같거든요. 다만 좀 세워서 쓰신다 생각을 하시고, 기왕이면은 붓털이 획에 한 가운데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중봉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잡자. 이길승자입니다. 이길승자는 앞에 쓴 스스로자보다는 가로 너비가 더 넓죠. 가로를 쪽으로 빼고요. 제가 쓰는 게 이제 A4지 모조지에 해당하죠. 화선지가 아니어서 화선지하고 많이 달라요. 화선지는 발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의 번짐 어려운데, 이거는 좀 쉽죠. 천천히 써도 되고. 그러니 화선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이 더딘 것도 있고. 나중에 또 그에 적응해서 쓰시면 되고요. 일승자, 놈자, 사람자. 발무현상, 목번짐, 목번짐현상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써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나중에는 화선지에다 써야죠. 화선지도 한지 같은 거는 또 잘 안 번지니까 거기다 쓰셔도 되고. 강할 강자 왼쪽에 활공이 들어가죠. 여기서 좀 탄력 있게. 이번에는 입구를 써보겠습니다. 입구가 두 개죠. 여기서 치켜 쓰고 점. 강할 강자. 오늘은 노자 33장에 나오는 자승자강을 써봤는데요. 그 앞에 승인자 유력이요 자승자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붓펜으로 쓰고 또 세필로도 써봤습니다. 세필 쓰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